자, 이와 똑같이. 최고였잖아요. 그 이후에 CQ, EQ를 지나서 원자초등학교에서는 지금 LQ를 중점적으로 아이들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LQ는 러브에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포함한 배려를, 남을 많이 생각하는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생태체험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교 남자 선생님들은 학교 아빠 선생님, 여자 선생님들은 학교 엄마 선생님으로 학교 엄마, 학교 아빠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혹시 산천유학에 대해서 주변에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시면 원담 초등학교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사람이 중요할 때 24시간 이제 와보면 늘 퇴근을 6시에 했는데 6시에 한 적이 없고, 8시도 내려가고 나면은 또 손님이 오면 또 다시 또 올라오고, 거의 뭐 주말도 반납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올라오고, 또 하나는 내년 이제 성인이 되면 내년도 1월달에 사장입니다. 직접 자기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까지 지역마다 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서 양구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다가 보정 가서 1년 받거나 또 등량문화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거기서 또 사람을 하나 세워서 문학교 교장을 세우고 진행했습니다. 보정군 전체의 문화문화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춘천에다가 지금 제가 그동안에 꿈꿔왔던 산천유학센터의 지원센터입니다. 춘천에다가 산천유학교육원을 만들고, 그리고 서울 산천유학지원센터, 인천 산천유학지원센터, 경기 산천유학지원센터 세 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학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산천유학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뭐 돈도 안 되고 그러고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사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탈학교 아이들, 학교 간 아이들과 10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오고 학교 안에 있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민들레 학교를 또 10년 정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4박 5일을 여주에서 생활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은 다 착해요. 아이들은 단순히 그 아픔을 표현할 뿐이에요.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나 아파요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그를 부적응했다든지 아니면 문제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아픔을 표현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 사랑받고 싶어요 할 때 2차를 깨는 것도, 그리고 나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할 때 나가서 그렇게 싸우는 거다. 그런 것들을 마음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 생리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요. 많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은 다들 사랑받고 싶고 또 자기도 뭔가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천유학은 얼마나 좋은 재료냐면, 기존의 여름 치우죠. 그리고 또 저는 생각에 10명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명이 넘으면 집단이 되어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럼 3명? 3명이면 좋지. 그렇게나? 그 친구 한 명 어떻게 한 명 더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5명 이내면 더 좋겠지. 한 부부가 맡아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건 5명입니다. 기농기촌 할 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 시니어 하우징이라고 해서 55세 이후에 기농기촌 할 때 단순히 농촌에 와서 농사짓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한 60
시켰는데 거기를 사가지고 좀 지어가지고 거기에 방을 한 두 개 정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게 되면 월식을 연장해서 300 정도 또는 400 정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니어 하우전 개념으로 산촌과 산촌과 노천으로 생각하고 55세면 60대면 아직도 건강하거든요. 70 넘은 사람은 안 되고 55세부터 6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을 산촌유학의 운영자로서 훈련을 하고 그분들이 인원보호대는 어렵거든요. 마케팅하고 그런 걸 그건 저희가 좀 해드리고 그분들은 오직 그 아이들, 맡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해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가까운 학교에 보게 되면 그 지역 학교가 무너지는 것을 또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아까도 센터장에서 지역 마을이 전부 다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저도 여기에다가 꿈을 꾸고 자유로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구미호였어요. 구미호같이 생겨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거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와 이거 죽었는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스스럼없이 훈련시키고 이런 정자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